이번 시간에는 종이 비행기를 접어보겠습니다. 정사각형 종이를 먼저 준비하신 다음에요.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펼쳐서 반에 반을 접어줍니다. 접어주신 다음에 요 반을 잘라내세요. 잘라내시고 요 3등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반을 접어주세요. 펼치신 다음에 중심을 향해서 뾰족하게 접어주세요. 접어주시고 끝에 부분을 살짝만 남기시고 반을 접어줍니다. 1.5cm, 1.5cm 정도 남기신 다음에 반을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반을 중심선에서부터 반을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반을 접어줍니다. 접어주시고 위에 나온 작은 삼각을 접어서 내립니다. 접어 내리신 다음에 그림처럼 반을 접어서 요 삼각이 접어 내린 삼각 부분이 밑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뾰족한 부분이 뾰족해지도록 반을 접어서 내립니다. 돌리셔서 반대쪽도 여기가 뾰족해지도록 다시 반을 접어서 내립니다. 완성입니다. 이렇게 펼치셔서 중심을 이렇게 잡고 슝 날려주시면 예쁜 종이 비행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슝.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